중국발 호재도 있지만 간밤의 EU에서 처음으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2035년은 또 이 내연기관차도 아예 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철강주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철강주에 대해서 오늘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BNK투자증권의 김현태 연구원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철강주가 올해 초에 시크리컬한 업종으로 좋다가 최근에 몇 달 동안 또 쉬어가고 있어요. 네.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은데 맞습니다. 주가는 왜 도대체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네, 철강주 주가가 이제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뭐 약보합세 정도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배경은 그때 시점부터 중국의 철강 가격이 이제 좀 하락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철강주 센티먼트에도 그게 좀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가격이 왜 빠졌냐를 생각해 보면 네. 중국 정부에서 원자재 가격 및 철강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계 발언을 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네.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철강의 유통상들이나 이제 바이어들의 심리가 위축된 게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약한 부분의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적이 2분기에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약간 반영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입니까? 근데 계속 나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면 그 피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정말 피크아웃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어느 서프라이즈 수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뒤에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 제 생각은 지금과 같은 호실적이 예.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좋아질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좋아지는 거 먼저 얘기해볼까요? 안 좋아지는 거 먼저 얘기해볼까요? 좋아지는 거 먼저 얘기해볼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좋아지는 것부터 얘기해볼까요?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면 네. 중국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격적인 것들 때문에 철강 감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우리 업황에 대한 것들, 기대감으로 네.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중국도 지금 글로벌리 탄소 감축이 모든 국가들의 이제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철강업이 그 해당 국가의 그 탄소 배출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발전 산업이 40%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로 많은 탄소 배출을 철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지금 철강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책이 4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주가는 왜 5월부터 약세를 보였느냐 하면 예. 정책이 4월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월과 5월 달에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계속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감산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게 시장에 제대로 워킹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시황이 지금 이렇게 좋고 가격이 높으니까 중국 철강사들은 계속 감산하지 않고 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중국의 정책 의지는 일단 굉장히 확고하고 예. 글로벌리 탄소 감축에 대한 그렇죠. 의지가 굉장히 공고하기 예. 때문에 그러한 정책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유지가 되고 만약에 감산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점점 더 높은 강도 높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철강 생산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철강 수출 물량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게 30%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렇죠. 중국의 저가 철강제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수급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내산을 쓸 수밖에 없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러한 효과들이 하반기에 다시 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2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그 정도의 실적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군요. 만약에 중국의 감산이 좀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시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규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생각보다 그 나타나는 게 숫자로 나타나는 게 좀 늦어질 뿐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국내산 철강을 계속해서 쓰면서 우리나라 그 철강 회사들의 매출도 좋아지고 이 기여도도 커질 것 같은데 그런데 철강 업황이라는 것이 사실 앞으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인데 아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부과하고 네. 이렇게 특히 아예 철강 업종이라고 꼽아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철강, 알루미늄 네.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뭐 어떤 다양한 글로벌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네. 정부도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 오늘 긴급 회의를 한다고 했겠습니까? 아, 예,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 업황에 분명히 좀 부담이 될 만한 이슈인데 어느 정도의 네. 영향을 예상하고 계세요? 아, 일단은 그 탄소 감축이 이제 EU가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게 EU만의 이슈는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감축이 화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철강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철강사들이 모두 이제 공통으로 겪게 되는 이제 규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철강사들도 이제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법을 약간 전환을 하거나 원재료를 좀 다른 원재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좀 적어질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예. 생산을 한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좀 추가되게 됩니다. 공법을 전환한다라거나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원재료가 원단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담일 수 있는데 수익성이 악화될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철강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모든 글로벌 철강사들이 공통으로 지게 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경쟁력이 악화된다거나 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라고 보기에는 이게 글로벌 공통의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적 어떤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뭐 비교 우위를 할 만한 것이 아니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약간 연구원님께 드리기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본격적인 규제 산업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거기에 딱 해당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 네. 네, 아예 투자 매력도가 이 업황 자체에 대해서 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지금 네. ESG가 화두고 뭐에 투자할 것도 사실 많은데 네, 네, 네. 그런 고민을 안 하세요, 연구원님께서는? 네, 그걸 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이미 밸류에이션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작년 뭐 3월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도 PB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포스코는 0.7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1배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성장 산업들은 PBR 기준으로 뭐 4, 5배 받고 있는 산업들도 워낙 많으니까 이미 철강업이라고 하는 그 주가에는 그런 많은 우려들이 녹아있는 주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추가되니까 여기서 뭐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질 거야, 뭐 수익성이 더 떨어지고 주가도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보는 거는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탄소 관련 규제 산업이 두 가지인데 아까도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전 산업이 평균적으로 한 40%의 탄소 배출량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철강업으로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발전 산업과 철강업을 좀 구분을 하셔서 봐야 되는 게 발전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으로 이제 믹스를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강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걸 대체하기 위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을 풍력이든 태양광으로 바꾸면 원가는 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최종 제품이라고 하는 전력은 똑같은 제품이 나오게 되죠.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이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이걸 대체해서 다른 걸 하려고 봐도 철강을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마땅히 없습니다.
네, 뭐 알루미늄이나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아직도 워낙 초기 단계이고 비용의 차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전과 철강은 이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발전의 석탄 발전은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철강은 대체 불가능한 원소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게 뭔가 없어진다거나 이것 때문에 기존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힘들어진다기보다는 모든 글로벌 철강사들이 공통의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누가 빨리 좀 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을 하느냐 좀 더 원가를 잘 조정해서 그러네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거를 옵셋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R&D 역량이라든가 뭔가 좀 더 기민한 그 업황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많은 산업군들이 R&D 측면에서나 인적 자원에서 좀 글로벌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철강업도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친환경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환을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도 살아남을 텐데 네. 어떤 기업이 그런 흐름에 가장 발맞춰서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표적인 기업으로 포스코가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철강 1등 기업이고 워낙 글로벌에서도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 해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 철강은 아니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구경제 산업에 해당됐던 비즈니스만 하고 있다가 네네. 작년 올해 들어서 그 배터리 소재와 같은 신성장 산업으로 그 패러다임을 굉장히 빠르게 전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대표 기업들이 향후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 업종을 생각을 하면 그 규모만큼이나 굉장히 웅장한 네. 어떤 그 뜨거운 뭐랄까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느껴지는 네. 그런 산업이에요. 네. 네. 포스코가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응원하는 네. 그 제조 업종 중에 하나인데 고려아연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지금 철강주 안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네. 아주 중요한 기업인데 이 사업 다각화로 인한 매력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이런 또 기업들이 고려아연 이외에 네. 또 거론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일단 모든 뭐 네. 업종 내 기업들이 네. 다양한 신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공식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네. 그 세아 그 제강 지주라고 하는 회사는 네. 그 풍력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 뭐 법인도 설립하고 인수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업종 안에서 연관 산업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아연과 같이 아예 좀 다른 영역으로 네, 진출을 하는 경우도 이제 계속 관찰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철강주를 볼 때 이건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네. 어떤 게 있을지 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 예, 전통의 철강주가 아닌 뭔가 네. 신사업이랄까요? 새로운 세상의 패러다임에 잘 맞추는 네. 철강주를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아, 예.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답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올 하반기에 철강 시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하나를 꼽으라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감산 여부가 하반기 철강 시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국의 철강 생산량에 대한 뭐 뉴스 보도라든가 네. 뭐 레포트들이 나올 텐데 네. 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철강 시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실제로 뉴스로 나와서 숫자로 확인이 좀 돼야 주가도 네.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해서 이어갈지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연구원님 업종 내에서 마지막 질문들이 혹시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뭐가 있으세요? 일단 그 순수 철강 쪽에서는 네. 그 세아베스틸이라고 하는 중소형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네,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EU에서 나온 소식도 있어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김현태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